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미국 발칵 뒤집어졌으며 비밀 경호국 내부 고발, 트럼프 당시 가슴에 총탄, 충격 영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충격적인 총격에 정말 하늘이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은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주 잘못되신 분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킬 수 있으며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 현재 미국 발칵 뒤집어져 G뉴스 내부 고발자들 트럼프 경호원 대부분 비밀 경호 요원이 아니라고 밝혀 공화당 핵심 관계자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 트럼프 대통령 핵심 경호 관계자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총격 사건이 가시지 않고 있는 충격 상황들이 미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 경호 비밀 경호 요원이 아니다 라는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에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미국의 공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국토안보부 장관과 또 비밀경호국장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충격적인 근거가 또 나왔다라며 공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그 총격범도 정체가 수상하고 커넥션이 수상한 이 와중에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미국 공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를 직접 하고 있는 핵심 경호 관계자 역시 우리도 몰랐던 이 내부 고발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비밀경호국장과 또 그 비밀경호 요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허술하다 못해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 관계자는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매체들도 지금 현재 이 충격적인 소식을 신속하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상원의원 조시 훌리는 지난 금요일에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 루카스에게 보낸 공개 소환에서 현재 비밀 경호국 내부 고발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를 당시 경호를 대부분이 비밀경호국 요원이 아니었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고발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인력 대부분이 비밀경호국 요원이 아니었다라고 공화당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시 홀리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총격 사건, 여기서 엄청난 보안 실패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홀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비밀 경호국 내부 고발자들이 제 사무실에 이 충격적인 상황을 고발했습니다라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이 집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이 집회는 계속해서 느슨한 보안 행사로 진행됐으며 홀리는 예를 들어 탐지견은 평소처럼 출입을 감시하고 위협을 탐지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지정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대통령의 연단이 있는 무대 뒤 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다른 허점으로는 보안 경계 주변에 배치된 인력 부족과 연단 주변의 완충 구역에 대한 보안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던 대부분의 경호 인원이 미국 비밀경호국 USSS 요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라며 내부 고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토관리부, 국토안보부 DHS 관리의 대부분은 실제로 비밀경호국 요원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국토안보 수사국에서 차출한 요원이라고 홀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안보수사국 HSI 요원들이 이러한 유형의 행사에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표준 프로토콜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토안보 장관 마이어 루카스와 또한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비밀경호국 킴벌리 치틀 국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트럼프 가슴에도 명중 방탄조끼로 살아. 야,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여기는 다행히 방탄조끼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하던 도중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중 총격을 당했으나 안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른쪽 귓가와 얼굴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모습이 화면에 노출됐지만 그의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왼쪽 가슴 아래 총격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는 방탄조끼로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귀를 잡고 일어났을 때 그의 손에는 탄두와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총격에 귀를 맞자 손으로 잡고 엎드렸던 것인데 가슴에서도 통증을 느껴 확인하다가 방탄복에 박힌 총알을 꺼냈다고 합니다. 야, 정말 하늘이 살렸죠. 하늘이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부터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일간 베스트 유조가 이제 이 소식을 뭐냐면, 트럼프 암살 시도 장면 뒤쪽 영상. 만약에 저기가 한국이었다면 총소리 몇발 나고 연설자가 수그리는 순간 청중들은 소리 지르며 서로를 밟고 뛰쳐 나갔었겠지? 이태원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총이 아닌 압사당하고 유족들은 또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큰 돈을 요구했을 거야. 또한 가지, 저 당시 트럼프가 일어나 손을 버쩍 드는 순간 청중들은 USA를 외쳤어. 우리 같으면 트럼프를 외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말이야. 미국은 단순히 부자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단순 무식한 지성으로 미국을 판단하는데 그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진짜 미국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우린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다. 자,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야,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국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잠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핵심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미국 비밀 경호국 내부 고발자들이,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죠. 이 여성들, 이 여성 경호원들이 당시에 얼마나 멍청했는지, 응?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여성들, 이게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아니, 총도 못 놓는 거 보십시오. 총도 못 놓아가지고 지금, 응?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저 경호원들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아니고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또 다른 경호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틀 미 경호 비밀 경호국장 이 경호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이든이 임명한 거죠. 바이든이 이 경호국장이 2030년까지 비밀 경호국 요원 30% 이상 여성을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을 바이든이 임명한 차트리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